제일 중요한 거를 빼놓고 그래야겠다 이제. 아니 저기요. 아니. 신발 지랄하지마. 야 이거 핵 있지? 이거 치트네. 아니 어떻게 알아. 아니 야 아니 아무것도 안 그렸는데 무슨 뭐 사스케 나오고 대머리 나오고 유품 신발 바위 사랑 뭐야. 그래서 찍어서 안 나와 저기요. 보고.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, 이번에 해볼 게임은 바로 깔틱쇼라는 게임입니다. 자 트위치 채팅과 직접 연동돼서 시청자분들이 실시간으로 제가 그림으로 내는 문제를 맞춰주시면 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. 자 단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잘 그렸다. 오 짜장면 정답. 이런 식으로 와 뭐야. 야 이거 족보 있지. 말도 안 돼. 이거 어떻게 맞춰. 아니, 너무 잘 맞추는데. 너무 잘 맞추니까. 이거 뭐야. 이거 뭐예요 님들. 두부. 와! 와 연속 세 번을 맞추고 계셔요 지금 한 분이. 님 솔직히 말해요, 트위치에서 갈틱쇼 방송만 돌아다니죠. 뭐지? 야! 아니 아무 동물이나 다 찍는 게 어딨어. 이번엔 쉽지 않을 거다. 아 이거 내가 오기가 생기네. 내가 못 맞추게 하고 싶음. 뭐야 이건. 아 당근 케이크 정답입니다. 당근 케이크 어떻게 생긴지 몰라? 당근 케이크 이렇게 안 생겼어. 안 되겠어. 이거를 입체적으로 그리니까 너무 쉽게 맞추는 것 같아. 딱 평면으로 그려야겠다. 모르겠지. 오 쉣. 야 척하면 척이네. 우리 방 시청자들 알잘딱 너무 잘한다. 눈치가 너무 좋은데? 이번엔 좀 역동적으로 그려봐야겠어. 야 개새끼야. 아... 안 돼! 이렇게 맞춤! 대단한데? 이거 어렵다. 아, 이거 진짜 어렵다. 이거는 내가 열심히 그려도 맞추기 어렵겠다. 엥? 아니! 어떻게 맞췄지? 쉬운가, 이게? 아니, 개 어려운데? 암튼, 족보임! 내가 못 맞췄으니까 족보라고. 아니! 야, 토끼가 없는데 토끼를 치면 어떡해? 자, 제일 중요한 거를 빼놓고 그려야겠다, 이제. 아니 저기요. 아니 신발 지랄하지마. 야 이거 핵 있지? 이거 치트네. 아니 어떻게 알아. 아니 야 아니 아무것도 안 그렸는데 무슨 뭐 사스케 나오고 대머리 나오고 유품 신발 바위 사랑 뭐야. 그래서 찍어서 안 나와 저기요. 오, 이번에는 내가 만들어야겠어. 커스텀 단어로 제가 만들겠습니다. 참고 좀 길어요. 아 이건 못 맞춘다. 이거 단어가 아니야. 미친. 경이롭다. 와 아니 이거 빨리 맞춘다고? 여기서 한번 허들 올려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려고 했는데 holy shit. 이거는 못 맞추겠지.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. 아니 야 아니 어플이랑 포인트가 없었는데? 말도 안 돼. 이거 주작이지. 잠깐만. 아 진짜 이번에 진짜 못 맞추려고 낼 거예요 이제. 아예 맞출 수 없는 걸로. 오케이. 아 이거 못 맞추지. 이거 에바지. 아 공부 안 하고 유튜브 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. 까비. 아무도 없었어요. 아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. 야 근데 이걸로 꼭 그림이 아니라 퀴즈쇼 같은 거 해도 되겠다. 질문 나갑니다. 자 고대 중국의 병법서이면서 동양에서 가장 위상이 높던 병법서들인 무경칠서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병서. 오케이 성자병법 정답! 이게 퀴즈쇼도 할 수 있네. 숫자 0부터 100 사이. 자 과연 찍을 수 있는 분이 나올까요? 아 54 맞춰주셨습니다. 아 축하드립니다. 네, 영광의 100분의 1 확률.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, 대신 타자가 좀 빨라야 되는, 그 외에 대충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맞추거든요? 자,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어려운가? 얘는 힌트 드릴게요. 약간 뇌절이에요. 야 매니저 지금 바보 갈통 이런 거 쓴 새끼들 다 메모해놔. 약간 뇌절이라니까. 뇌절 쓰는 사람은 뭐야? 아 유튜브. 원래 유튜브인데 두 글자니까 눈치껏 유튜브 이러고 줄여야죠. 참. 아 이게 되네. 아 축하드립니다. 아무것도 안 그려웠는데 맞추셨어요. 예 크크. 아 이게 다 재밌나 보다. 이거 반응이 너무 좋네. 채팅창에 크크가 도배가 되네. 아주 사람들이 내 방송이 이렇게 재밌나 봐. 또 뭐 있을까. 아 비타민씨 축하드립니다. 정답이었어요. 이거 어떻게 맞출까? 어? 죄송해요. 아 이거 문제 오류 났다. 이거 내가 그냥 이렇게 써버렸어. 정답은 맨으로 써야 되는데 원펀 맨 다 써버렸어. 그래도 받아먹는 것도 능력이다. 야 그거 어이없다고 나 욕하거나 크크크 칠 시간에 그냥 빨리 받아먹어라. 뭐 있을까? 정답! 흠이었습니다. 야 이거 아는 사람 있을까? 이건 애들은 못 맞춰. 아 어떻게 맞췄지? 야 이거는 안 맞추는 게 나았을 텐데. 이거 탈모약이거든요? 화이팅입니다. 초성 한 번만 해볼까 초성? 투썸 플레이스 아이스박스! 정답. 이번엔 좀 꼬아야겠다. 이번엔 쉽지 않을 거다. 어 뭐야? 아 뭐야. 하나를 써버렸네 그냥. 한 글자를 그냥 써버렸잖아. 아니 왜 다 꺼지래. 아 왜 다 꺼지래. 아니 꿀잼이었는데 너무하시구만. 아! 좋은 생각 났어. 눈치 게임 하자. 제가 정답을 대놓고 쓸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내가 쓰고 있는 걸 보면서 받아 적겠죠? 언제가 끝인지는 눈치껏 엔터 쳐가지고 본인이 끝매듭을 하시면 됩니다. 간... 장... 고... 자... 공... 여기까지! 아 축하드립니다. 내가 끝까지 이거 보고 있다가 내가 끊을 때 엔터를 쳤어야지. 바다는 그래 파스 육중. 아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써야겠다. 여기까지. 네 정답이었습니다. 자 객단님 축하드립니다. 아 너무 웃겨. 마지막 문제입니다. 그 솜털 가벼. 세상에 다 쓴 다음에 다 지워가지고 한 글자만 남겨놓고 글라 그랬는데. 아 한방 먹었네요. 역시 투수들은 똑똑합니다.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갈틱쇼는 마치도록 하겠고요. 자, 오늘 참여해주셨던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우 부가피스.